안녕하세요. 치킨. 드디어 기다리던 홍길학장 날이 왔는데요. 지금쯤이면 이렇게 팬분으로 가득 차야 할 이곳이 정말 텅 비어버린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게스트가 준비했습니다. 집에서 경기를 관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착순 90분께 치킨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팬분들도 아쉬우시겠지만 이 고장내에서 식은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좋은 일에도 제가 빠질 수 없겠죠? 50분 중에 3분께 배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? 빨간옷 입으신 분이 번에 들어오시겠어요? 여기? 네, 첫 번째 치킨은 전명선님께 갈 치킨을 들고 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. 야구장에서 방금 한 거라서 되게 뜨끈뜨끈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냄새가 진짜 너무 고문 수준으로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피디님, 이거 닭다리 하나 빼먹으면 제 월급에서 까실 거예요?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말씀을 안 들렸나? 치킨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킨파 치킨 먹어요. 고맙습니다. 이렇게 기분 좋게 첫 번째 집 배달을 마쳤고요. 근데 지금 경기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저희가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.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의 게스트에서 안 계세요 지금? 아 진짜요? 신청하신 분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치킨 따님 오시면 맛있게 드시고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맛있으세요. 네. 아쉽게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지만 전성령님 치킨 꼭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장소로 빨리 이동할게요. 드디어 마지막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치킨 시키셨죠? 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시고 하나 X 제품을 재밌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마지막 배달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. 좋아하시는 팬분들을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하나 X는 다양한 이벤트로 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